네, 안녕하세요. 휘트었습니다. 네, 오늘은 어떻게 침상을 확장을 했는지를 한번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 제가 이렇게 침상 확장을 기존에 했던 것 대비 조금 변경을 했거든요. 변경의 주 포인트는 좀더 있어 보이게, 그리고 기존의 불편한 단점은 개선되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개선했냐면요. 첫 번째로 일단은 기존에는 이렇게 고정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고정형된 부분을 조금 이제 걸리적거릴 때가 있고, 뭔가 뒤에 짐을 실을 때 실을 수가 없었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 2열 쪽에 이용해가지고 실거나 뭐 이런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 방법은 시트를 움직이면은 이제 침상 시트와 따라가가지고 기존에 뒤에 있는 고정형 수납 공간이 같이 딸려가게 그렇게 만들었고요. 그렇게 하면은 좋은 점이, 일단 바깥쪽으로 확장할 때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물론 확장이 돼서 쓰는 거는 물론이고, 이제 실내에서 쓸 때도 있잖아요. 네, 실내에서 쓸 때도 이렇게 안쪽으로 밀게 되면은 네, 그 뒤에 수납 공간이 갇혀 딸려 들어오면서 이 뒷부분에 있는 확장 공간을 실내에서도 확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따로 뭔가 이제 중간에 수납 박스를 이용해 가지고 하려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거 없이도 이제 멀티시트처럼 이제 확장이 되는 벽이 되겠죠. 사실 멀티시트가 부러워서 만들었는데요. 멀티시트의 단점은 이제 뒤에 수납함이 조금 부족한 거를 제가 어떻게 보면은 이 수납을 좀 늘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내에서도 확장되고 실외에서도 확장이 되게끔 만든 게 제가 이번에 만든 것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두 번째는 매트리스, 3단 매트리스를 좀 활용을 했거든요. 이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보시면은 밑에 안전벨트 저 고리들 있죠. 네, 이 고리들이 잘때 많이 베겨요. 그래가지고 일단 이렇게 쿠션을 하나 놓으면은 좀더 편안한 잠자리가 될것 같아서 5cm 3단. 네, 4단이죠, 저거까지. 네, 저렇게 해가지고 침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끝부분은 저 뒤로 접히게끔 해놔가지고 이렇게 놓을 수가 있어서, 네, 저런 식으로 놓으면은 기대서 쓸 수도 있고, 안고 바로 해서 놓을 수도 있겠죠. 이 부분은 지금 여기랑 깔맞춤하려고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조금 불편하게 이제 등에 걸리적거리는 게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좀 개선하고자 아예 시트를 이렇게 통으로 깔수 있게끔 만들었고요. 이 시트는 실내에서 쓸 때는 이렇게, 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쫙 펴가지고 이제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하고, 이제 뒷공간을 확장할 때는 확장한 공간에 이렇게 갭을 유지하는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화장실 공간도 침상 확장을 활용한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것도 네,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앉아 있는 공간이지만 이 공간을 이쪽에서 활동하는 공간으로 쓰기도 하고,
이제 침상을 확장할 때이 앞으로 그냥 당기기만 하면은 이제 침상 확장 용도로 쓰고 지금 이 앞부분에 이 부분은 이제 지금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그 컨셉을 이용해서 이 높이와 비슷하게 해서 맞추면은 이제 침상 확장 공간도 쓰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열의 응접실, 2열은 주방, 여기 앉을 수 있고요. 3열부터는 침실인데 지금 저기 바깥쪽까지 확장을 해서 이제 보이시나요? 한 180, 190 정도의 침상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스타일 X지만 한 번만 세팅하면은 응접실, 주방, 침실이 다 같이 있고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여기에 화장실까지 이제 모든 게한 번만 세팅하면은 간섭 없이 다쓸수 있게끔 한게 이번에 제가 리부트한 것의 컨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뒷부분 보시면은 이렇게 밑에는 이렇게 수납을 할수 있게 그대로 만들어 놨고, 그리고 요 접혀서 접힌 곳 보이시죠? 이렇게 두 개로 겹쳐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만 이 밑에 저 시트 등받이 쪽 때문에 그 부분을 이렇게 접어야지만 이렇게 할수 있어서 이렇게 해놨고, 고화중 레일을 이용해가지고 일단 확장을 했습니다. 약간 뭐 마감은 지금 아직 덜 됐어요. 지금 이쪽에 뭔가 가림막이나 이 안에 수납할 수 있는 무언가는 추가적으로 만들 예정이고요. 이쪽은 일부러 긴 짐을 넣을 수 있게 지금 보시면은 안에 깊숙하게 저 앞까지 관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긴 짐을 넣을 수 있게 일부러 뚫어놨고요. 그리고 옆에 작은 틈도 뭔가 끼워 넣을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끼워 넣을 수 있게 일단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쪽에 트렁크 텐트 있죠? 제가 나중에 그것도 이제 리부트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은 트렁크 텐트를 치면은 이제 이쪽을 조금 더 인출해서 써도 괜찮겠죠? 일단은 그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나름대로 뭐 생각한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적당히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이제는 잘 활용해가지고 놀러 다녀야겠죠? 근데 마지막으로 저 끝에 이제 침상 확장 공간을 가리는 트렁크 텐트 기존에 이렇게 팝업으로 올라왔던 방식 있죠? 그거는 이제 일단은 그대로 붙여서 쓸것 같고요. 조금 더 개선을 해가지고 다를 생각이에요. 일단은 지금은 너무 추워가지고 일단은 달아서 써야 될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한번더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휘투어스였고요. 네, 다음에도 이런 뻘짓 많이 공유를 드릴 테니까 제 채널 뭐한 번씩 놀러 와서 구경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차박하면서 소소한 팁들도 한번 공유를 드려야 되는데 자꾸 이런 거대한 뻘짓을 하다 보니까 조금 못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소소한 팁들도 준비를 할 테니까 제 채널 자주 놀러와 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 다음에 뵐게요.